계속해서 한번 확인 설명, 네, 한번 보실까요? 뭐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잘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쪽에 이렇게 요약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 설명. 자, 왼쪽은 설명, 오른쪽은 다 끝났을 때 이제 뒤통수 확인 설명에서 오자마자 이마빵 설명. 그다음에 완전히 끝났을 때 이제 뒤통수 이제 빠이빠이 중개 수수료나 내놓고 이제 지금 보수인데 주고 얼른 집에 가. 이런 게 바로 이제 더안 봤으면 좋을 거다. 좀안 보는 게 편합니다. 근데 고객 관리 차원에서 꼭 나중에 또 이제 무슨 불편한 일 있냐, 고객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그냥 야박하게 수수료 받더니 아 전화 한통 없네. 그러면 괘씸하다고 합니다. 또 전화해주면 아주 또 좋아하니까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게입니다. 그러면 아주 괜찮습니다. 세입자는 또 2년 돼가면 연장하네,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꼭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법이 정말 이제 통과되느냐, 마느냐. 요, 이제 우리 이제 강의하다가 보긴 할것 같은데요. 또 내년도에 또 왕창 또 뭐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삼법 때문에 그냥 난리 난것 같습니다. 저기 막 서울은 또 데모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아주 난리 부르스도 아닙니다. 나 먼저 시기 볼까요? 중개 의뢰 받으면 후, 그럼 정말 안 됩니다. 중개 완성되기 언제? 전. 전 옆에다가 후엑스 꼭 한번 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목만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 누가 설명, 그죠? 취득 설명은 누가 들어야 되겠냐고 합니다. 매도인이 들어야 되겠니? 다 들어야 되겠니? 자, 이러니까 이제 취득은 일방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쌍방 X. 그리고 표도 안 난다. 거래 당사자. 그러면 양도 있는데 매도인한테 설명하니? 그럽니다. 그러다 옥상 끌려가. 그다음에 서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막 뭐 그리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녹음에다가 보관해라, 그런 거 아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제재 보실까요? 우리 개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좀 금액이 부담되네. 그입니다. 설명만 안 했다 250, 근거 설명만 제시 안 했다 250. 자, 이렇게 딱 반토막. 이제 400 아니요, 꼭 400인 것처럼 시험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바뀐지 모르니? 그입니다. 책만 팠니? 파다가 피봤지?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소속은 누구라고요? 자격정지. 제재가 오히려 정말 종업원이 더 크네. 쟤는 쫓겨나고 사장님은 돈 깨지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이제 다 끝나갖고 설명했던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담아서 줘. 그입니다. 설명 나 잘했다. 나한테 쳐들어오기만 해봐봐. 둘다 옥상 끌고 갈 거요. 이럴 겁니다. 자,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 더 이상 이제 빠이빠이 이제 안 봐. 됩니다. 다 끝났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누구한테 쌍방에게 확인 설명서 교부하고, 그리고 세부. 자, 매도매 있으면 하나씩 주고, 나도 하나 보관하고, 세부입니다. 남제 뭐 전자문서 같은 거 이제 쓰게 되면 보관 안 하고 국토교통부로 싹 가버리니까 이제 종이가 없어져.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제 정지, 업무 정지.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 그리고 자격정지는 누가 내린다고요? 시도지사. 이걸 자꾸 바꿔보려고 많이 싫어합니다. 뭐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아니요. 그러면 안 낼 건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아니. 자격증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줬니? 시 도지사가 줬지. 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자가 다르네. 맞아요. 임자가 정말 다르니까 정지래도 달러. 누가 때리냐가 다르다. 국장은 전혀 관련 없고 나란히 바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은 이제 수도권 토병 나왔네요. 그리고 문장은 안 바꿉니다. 종료, 소재, 저기 끝에 정말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 그거 다 끌고 저 매순이 끌고 가. 그러니까 없을 건지 아니면 인수할 건지 여기는 설명해라.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의견, 가격. 그러니까 지역분석, 개별분석, 개론에서 배우는 이유가 저 가격을 얘기하려고. 그다음에 중개보수나 실배 금액이나 산출 내역. 그다음에 네 번째 공법, 토지용계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하다 실무에서는 공법 세입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토지도 좀 다뤄보고 겨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여러분 세 개가 이제 자료 요구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벽면도배의 상태.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일종,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상태하고 환경 조건이 자료 요구다. 입니다. 5번, 6번, 7번 요놈 3개 묶어놓고 자료 요구입니다. 안에 있어. 그러셔야 됩니다. 세부에 기재해.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볼까요? 요건 바깥에 있다. 도로 등 입지 조건입니다. 정말 아주 하다. 부동산은 입지요.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라는 미국의 대통령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마 세계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랬어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중개상물에 대한 뭐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보유, 그리고 양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배우기만 한다. 게임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설명을 안 해. 괜히 잘못 설명했다가 문제가 아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 줄처럼 거래에 양도가 있어. 매매, 매도가 있어. 보유, 아예 설명 안 해야겠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사면서 설명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 때 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액, 세금액이 아니라 세율, 퍼센트.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양도소득세만 금액 얼마니 이렇게 나오지. 나머지는 세율이 보통 많이 나와야겠다. 농지는 얼마예요? 아니면 또 저기 등록면허세 요율이 얼마니 퍼센트가 보통 나오지 금액이 얼마니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세무 전문가니 이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표가 안 나.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할 수 있다. 그놈이 아주 세 개 세트입니다. 그리고 자, 재상을 보니까 누구 집 안에 들어가는데 매도 이전을 그죠? 매도인 임대인 등 이전적 이전 쪽에다 자료 들이대라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확인 설명 여기서 이제 자료 요구 사항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그다음에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일조 소음 진동 그입니다. 이런 거 자료 요구하지. 네가 어떻게 조사할 거요? 그다음에 불응. 보통은 다 응할 건데 지 집을 팔아야 되니까 얼른 집을 또 떠나야 되니까 취득 쪽에다가 불응했다고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물건 받자마자 집을 그냥 다 헤쳐봐야 됩니다. 매도는 담보치금 6개월밖에 안 가 물건은 이러니까 가서 빨랑 찾으라고 그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저것이 이상하니 집을 안 보여줘 이런 소리입니다. 아,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이제 바로 서명비 날인 자, 먼저 우리 개인은 공인주사 옆에 이제 부칙도 그렇고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소리가 그냥 소속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갱이 한 게입니다. 같이 거들었어. 그럼 함께 서명 민 또 여기다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전속 중개계약서가 그래. 여기 서명 민 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줄처럼 앞에 무슨 문장이 없잖아요. 그냥 소속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심심하니 같이 함께 서명 나니 이러다가 둘 다 난리 나요 게입니다. 있으면이 아니라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으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많이 예상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소가 하여튼 분사무소 어디 가는 소속입니다.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책임자. 그건 주된 사무소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의 대표자지 먼 분사무소의 대표자입니다. 여기저기 뭐 홍길동이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서명 민 날이 하여튼 서명 또는 아니다입니다. 치사하게 꼭 그런 건 되냐입니다. 아주 못 들어뜨려서 안달이요입니다. 그럼 이제 법인에 볼까요? 이제 이렇게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다음 이제 제재를 보실까? 꼭 마지막 꼭 제재 물어. 저 250은 아주 못 물어보고 싶어하고 아주 안달일 겁니다. 자 먼저 5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설명 안 할 때 소속은 자격 전지인데 설명하지 않았을 때 자, 근거 서면 제시했고 그럼 250. 그 다음에 근거 서면을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설명을 여기 이제 설명을 했는데 됩니다. 설명을 안 한 경우는 이제 250이고 근거 서면 제시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시하지 않았다. 설명을 했는데 안 보여줬다. 하나 안 했다. 250. 둘 다 안 했다. 다 때려. 500. 안 깎아줘. 이럽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불이행. 우리 이제 개업은 보존까지 안 했을 때 자격정지,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이제 바로 틀린 걸로 해서 이제 1번 볼까요? 확인 설명하러 이제 그런 경우인데 설명 주세요.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1번은 저기 완성되기 전,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맞는지 볼까요? 자, 먼저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맞죠. 그리고 확인 설명 사항들을 1을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아주 정확하죠. 취득만 들어야 될 게 전 보여야 되고 취득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중개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자, 틀린 거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아. 전이 보이고 취득이 보여야 된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뒤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취득 관련 취득 맞죠? 이나 보유함에
매매함에 따라 거래함에 따라서 아주 엄청 내봤습니다. 자,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2번은 취득함에 따라 맞죠. 취득만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조세 종류나 세율은 개업공사가 확인을 또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맞아. 아주 정확합니다. 맞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사가 서명 및 날이나 이렇게 및 나와야 되고요. 어째 답이 없대금 여기 또는 이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당시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는 경우는 그냥 있으면 이렇게 중개행위야. 아, 지금 물건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하고 소속도 거들고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맞네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제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확인설명서 서로 왔습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맞죠?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4번을 몇 년 동안? 3년. 자꾸 여기다 5년이래 여기입니다. 3년이 맞습니다. 맞네. 4번까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5번에 볼까요? 개업공인주사가 어디 업무정지 보이니까 없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여기는 이제 중개사물에 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업무정지에 해당된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요? 과태료. 그것도 500. 또 100 이러면 안 됩니다. 500.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을 알려줄 거예요. 500만 원. 한 개만 안 해도 250이다. 그러면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5번 틀렸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같은 것도 예전에 좁니다. 그러니까 저 1번도 2번도 저 한 26회 때인가 1번은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이거는 조금 더 전에 나왔었고 볼까요?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럼 아까 수도권 투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이상 할 거야. 딱 이렇게 감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지 1번부터 열심히 볼 거예요. 열심히 보면 머리만 아파요. 그입니다. 정말 아주 머리 쥐나서 막 쥐가 막 몇 마리 나와서 막 돌아다닐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나요. 여기입니다. 자, 좀 살살 이렇게 보면서 얘 답이 보이네 이러면 얼른 찾고요. 자, 먼저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기본에 나오죠. 중개도사물의 종류 땅이요 건물이요 아파트요 연립이요 종류 필요하죠. 맞고요. 자, 두 번째 자, 자료 들이대거니 벽면 및 도배 상태 들어가고 벽면에 깨진 거 있니? 도배 깨끗하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소유권이나 지상권도 권리관계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배운다. 설명하려고. 소유권이 뭐고 지상권이 뭔지를.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5번에 볼까요?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은 양도여 따라서 부담할 조세 종류나 세율. 이전이 아니죠. 뭐라고요? 취득. 맨날 이렇게 냈어. 뭐, 권리를 이전 아니오. 이제 양도나 같은 소리인데, 뭔 이전? 이전은 설명 안 해. 그입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하는데, 라고 5번이 바로 X.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함인데, 그입니다. 이전. 그러면 양도 배우고, 양도 소스에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또 그걸 설명한 줄 알고, 나중에 답이 어째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걔 또 짧으니까 풀 것 같고, 이런 놈들이 또 안 풀리면 죽어도 안 풀립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3번 같은 형태는 정말 괜찮고, 옆에 5번도 괜찮고, 그러니까 몇 개만 잘 풀어보면 감 잡고, 그 다음에 어느 게 꼭 답이 된다는 게 꼭 거의 공식적으로 있어요. 자,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 사항, 바로 이제 음에 관한 사항인데, 옳은 거래요.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1번, 이것도 시험 문제 4번이었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뭐가 없다 그러면 다 있던데, 13개는 아주 빡빡하던데, 그래야 됩니다. 자, 먼저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진동, 집에서 맨날 살 건데, 진동 막 떨림, 그입니다. 진동에 관한 사항,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고요? 있다. 이거 기출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있다. 있다지 왜 없어, 그입니다. 여기는 1번 X.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그런 거 설명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개론해도 뭐 아예 그냥 집의 구조 같은 거 맨날 나오던 만큼입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주거용입니다. 상가 아니면 오피스텔, 그다음 이런 학원 같은 거, 그다음 건축물에 관한 중개사항 확인 설명서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소음도 환경 조건도 기재를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아까 있고 없고 그런 부분이 정말 문제 내놓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은 약간 이런 쪽으로 옵니다. 뭐 있게 없게 약오르지 하면서 생각 날듯말듯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은 기재 안 한다. 상가는 그냥 다 시끄러워하게 됩니다. 이제 학원 나가서 이제 한번 밖에 가보세요. 아주 시끄러워갖고 술집, 이술집, 저술집 다 시끄러워요. 그냥 서로 그냥 누가 시끄러운가 아주 경쟁을 할 겁니다. 시끄러워도 괜찮아 이럽니다.
원래 그 집은 시끄러운 집이요. 이럽니다. 집에서나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2번 요것도 X 기재 안 해. 그리고 자, 세 번째 저것도 정말 많이 돼봤습니다. 근저당 성격 아니 그입니다. 자꾸 얘는 출삭방정을 떨어 저기 마지막에 변제기 때 확정.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중개사물에 관한 근저당이 설정되면은 실제 피담보채무에 실제 피담보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뭐만요? 채권 최고액만 최고만 이빠이만. 이빠이만 설명을 할 거지 실제 채무액은 설명 안 해요. 오늘 5천이래요. 내일은 또 6천대요. 또 갚아갖고 3천대요. 이렇게 철삭방정을 떠는데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거냐고. 장래 증감 변동하잖아요. 근저당은 이렇게 철삭방정을 떠니까 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럭비공인입니다. 자, 이러니까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 안 하고 채권 최고액만 채권 최고액만 설명한다. 세 번째 틀렸다. 전문장으로 정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인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자료됐었고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된다고요?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책임져 그럽니다. 정말 친구라고 웃고 갔다가 돈 안 받기로 했다가 친구가 등에다가 칼을 꽂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소름 돋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막 돌변해갖고 책임져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러면 져야 됩니다. 네 번째도 오히려 엉뚱한 소리고요. 그랬으면 적고 딱입니다. 우리 안 봐줘.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토지에 관한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면 이를 기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정말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등기된. 여기는 오히려 그냥 임차권 그럼 저기 실제 권리 갔을 건데 등기된 그랬으니까 을구에다가 기재를 하고 저기 권리관계 두 번째 대상 권리 할 때 거기다 기재합니다. 하다 어디다가 쓰는지는 몰라도 5번은 맞아. 써야 된다는 겁니다. 5번이 맞았네. 그 다음 이제 4번도 먼저 갑에 우리 개업공사가 갑인데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뭐냐요? 먼저 1번 보시면 이제 확인 설명 그리고 이제 갑은 중개가 완성돼요. 그럼 이제 서면인가 봐. 저기 서면 나오네. 거리값을 작성할 때는 시기 맞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죠? 맞죠? 확인 설명서 완전 다 끝났고 뒤통수. 맞아. 그 다음에 2번도 맞잖아요. 갑은 작성된 쌍방 확인 설명서는 거리 당사자 모두에게 맞죠? 교부를 해야 된다. 설명은 한 명한테 하더니 네, 서식은 다 작성 주네. 맞죠? 완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갑은 중개 보수나 실배 금액 그리고 그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된다. 맞아요. 설명도 해야 되고 서식도 써야 되고 자, 세 번째도 맞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 볼까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저기 끝에 좀 보세요. 쓱 읽다가 어쨌든 답이 없네 이럽니다. 자, 임대의뢰인에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뭐라고요?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주 한장하겠네 이럴 겁니다. 거기다 밑줄까지 그어놨는데 이렇게 안 보여요. 어떤 문장은. 그리고 급한 마음에는 안 보인다고 여기입니다. 4번 연함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갑은 우리 개업은 임대의뢰인이 중개사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은 그때는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그냥 너무 쉽잖아 그럽니다. 맞아 써야 돼. 안 쓰면 업무정지요 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서 이것도 이제 확인설명 의무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하여튼 이런 문제 잘 풀어놓으면 금방 도움돼.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볼까요? 권리관계의 경우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거래 당사자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근데 여기도 이제 맞을까요? 아니면 안 맞을까요? 아마 그죠 취득입니다. 진짜. 여기는 기업번에서는 아마 이거 맞아 하면서 정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 제시 서면 제시 근데 거래 당사자한테 매도인 물건 당신 물건 하면서 들이댑니까? 그걸 설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나오면 거기다 뭐 설명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 설명을 빼버리고 설명할 때 제시하잖아요. 제시 보여주면서 설명하잖아. 그 문장을 빼니까 여기 거래 당사자 아까 확인 설명에는 당사자 아니고 쌍방 아니고 그렇게 X를 많이 써놓고도 또 문장을 보니까 또 속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많이 당해봐야 된다. 기업번 틀려.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번이 맞았어 그럼 정답 벌써 나왔네. 1번. 1번 이러면서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시기만 할 겁니다. 갔다가 이제 못 와. 그입니다. 자, 이 정도니까요. 벌써 아예 얘는 틀려. 그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1번은 답이 아니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2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정말 코미디 같은 문제 이미 나왔었고요. 보실까요? 여기 이제 우리 개업인데 개업 공인주사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리 개업공사 이제 여기 이제 개업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고난 있나요 없나? 네가 무슨 형사냐? 그입니다. 고난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입니다. 우리 경찰도 아예 형사도 아예 영장 들고 와야 들이대야 그 집을 쳐들어가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뭔 고난 있냐고. 자료 안 주면 안 주대. 이렇게 쓰라고 했지. 누가 고난이니? 이제 쳐들어가 봐. 주거 침입죄요. 교도소 가버립니다. 자, 2번 너무 엉뚱한 소리니까요. 자, 2번 같은 거, 1번 같은 거 완전 틀려갖고 저기 3번부터 답일지 몰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법 보니까 또 분사무소 나네. 법인의 분사무소가 중개가 완성되어 저는 분사무소 아주 크게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서를 작성하면서 그리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여기까지 오시면은 저기 분사무소가 생각나냐고요. 비읍자도 생각 안 나요. 진짜 이러니까 당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라고 정말 아예 한 줄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볼까요. 분사무소인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떨어져갖고요. 저기 분사무소가 안 보인다니까요. 게임다. 그죠? 아예 서울에서 제주도 간 느낌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눈뜨고 당한다. 게임다. 등급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그럼 저기 3번 아예 제껴놔.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것 같아. 게임다. 아주 질기게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부동산 유치권은 확인 설명의 대상. 이다. 이다 아니다. 이다. 실제 권리관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게임다. 그리고 양도도 우리가 중개상에 들어가니까 배운다는 겁니다. 자, 1번은 맞아. 그리고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확인설명서의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네. 근데 권리관계인데 토지대장이 명시되어 있다. 근데 권리관계인데 토지대장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사실관계겠지. 거기는 그렇죠. 등기상 증명서. 자, 이건 알고 거기입니다. 그럼 5번 답 아니요.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게입니다. 아주 5번도 즐기네. 기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6번. 6번도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자, 바로 확인 설명도 거의 내용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형식은 제가 의도적으로 안 바꿨습니다. 박스만 좀 바꿔봤지. 자, 먼저, 근데 옳은 걸 한번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정말 5년 이래. 기업공사가 뭐 기억은 알겠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4번을 보존할 기간은 5년이다. 그죠? 그럼 거리가 선 3년이 이겁니다. 5년이 아니라 3년. 벌써 틀렸네? 기업봐. 1번, 2번 딱 틀렸네. 아마 시험장 가도 두 놈은 벌써 제껴놔.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당해 중개행위를 했던 이렇게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주사가 있는 경우 아주 정확하게 나왔고,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인사와 맞잖아요.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맞죠. 이제 서명 밑까지도 봐야 됩니다. 서명 밑 날이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주 구구절절 딱딱 맞습니다. 자, 니은번 맞네. 그럼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이겠네. 디귿번은 답 나오겠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 볼까요? 확인 설명서에는 자 정말 작년도만 해도 이런 소리 아예 말이 없었는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도 기재를 해야 한다. 그죠? 맞아요. 그죠? 맞죠? 정말 이제 올해부터 이 업무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 소식에도 조용히 그렇게 지급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아. 디귿번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볼까요? 자, 업무 수행을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성실 정확하게 소속 공인주사가 소속이 500이니 그입니다. 그리고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근데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소속인데 얼마요? 자격정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소속 공인주사가 이걸 안 보고 개업인 줄 알고 개업은 맞지. 근데 소속이라고요. 소속.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게임입니다. 이것도 정말 잘못 보면 꼭 이렇게 문장 길어지면 꼭 의도적으로 그래요. 게임입니다. 너 엄청 긴장하지? 그러니까 안 보이지?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틀리지? 이렇게 아주 환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알고 당하고 눈 뜨고 당하면 정말 어이없고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게임입니다. 저 친구는 그냥 어정쩡하게 골라갖고 맞추고 나는 아는 데도 틀리고 이러면 아주 환장할 겁니다.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여기 이제 7페이지에서 이제 요것도 이제 옳은 거. 이제 확인 설명, 이제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인데 옳은 거. 꼭 이런 제목으로 나온다. 먼저 1번 볼까요? 개업공사는 중개서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근데 중개 완성된 후에 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 그죠? 전. 이런 소리 멍뚱한, 너무 멍뚱한 소리라는 거 알아겠다. 시기가 완전 달라. 설명 오자마자 이맛방, 확인 설명서는 뒤통수. 말이 안 되네. 이건 뒤통수에다가 확인 설명서나 붙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중개 보존. 저거 보존. 커피 타는 애. 중개인에게 당해 중개 완성 전에, 완성 전에는 맞는데, 지금 보존 보고 있다. 보존. 그 다음에, 중개도 상물 확인 설명을 마스크 씌워놨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합니까?
아니요, 게임다. 중개 보조 뭔 소리요? 걔 설명하면 무등록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소속이면 모르지, 개업이면 모르지. 소속은 괜찮습니다. 쟤는 설명 못해, 게임다. 2번도 완전 틀렸고, 이거 다 아는 거고, 게임다. 그다음 이세 번째도 요거 자꾸 내고요. 두 명에 그럼 옆집하고 같이 공동 개업공사가 공동 중개했을 때는 확인 중개사무 확인 설명은 모두 정말 이세 번째는 정말 잘 보실까요? 여기는 확인 설명은 모든 개업공사가 설명해야 된다. 이것도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 맞을까요? 아니요. 각자도 틀리는데 확인 설명은 그죠? 취득, 그죠? 취득. 그거 아는데 문장에 당해요. 정말 영문제 아주 그냥 꼭 틀리고 나왔겠네. 아주 나왔고 삼삼치 박수치고 내가 미쳤니? 할 겁니다. 설명이 아까 취득이라고 했잖아, 취득. 그러니까 취득 개업 공인중개사만, 취득 의뢰를 받은 개업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당해요, 게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3번도 X 역입니다. 정말 아주 정답이 다 손들고 있습니다.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알겠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5년 이제 알아. 3년이니까 요 4번은 가볍게 제끼고 그다음에 5번에 볼까요? 확인 설명상이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여기 이제 서식이겠죠. 보관된 경우는 확인 설명서는 그럼 보존하냐고?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입니다. 이제 종이 없어져. 이런 소리입니다. 5번이 바로 맞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마지막으로 옳은 거 게임다. 옳은 거. 아주 뭐 문제 많이 풀어서 좋을 건 없고 아주 여러 번 풀어갖고 문장만 좀 점검해갖고 어떻게 나오네. 길목이 보이네. 그러면 풀려. 자, 먼저 여기도 이제 옳은 건데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볼까요? 중개 보수는 금액과 그다음에 그 산출력을 기재하면 근데 지급시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 달라져서 지급시기도 기재해야 된다. 올해부터 갑자기 우리 교재도 이제 없는 지급시기를 기재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업무정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X 여기입니다. 이제 기재해야 돼. 자, 2번 볼까요? 자,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울인이 불응하면은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집이 근처도 오지 못하게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죠.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되고 번지수도 맞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 맞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사가 서명 및 날인 하는데 맞죠? 근데 당해 중개를 했던 소속 공인사가 있으면 잔학개나 물조시. 그리고 소속 공인사가 어째 또 답이 요거라고 또 바꾸시네.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밑입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저기 앞에는 서명 또는이라고 했네요. 앞에도 개업공사가 서명 또는 서명 밑. 정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기 23회 때인가 이렇게 나와서 한 90명이 쓰러졌대요. 계셔야 됩니다. 100명 중에서. 하여튼 그 정도니까 정말 문제가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것 같아요. 우리 법령 그냥 조금 문장이 쉽다고 그냥 너무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정말 다 100점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걱정으로 이렇게 아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제가 작정을 합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공동. 공동중개의 경우에 옆집하고 같이 했다. 나란히 손잡고 어쨌게 해야 되니? 입니다. 그러신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중개사 확인 설명서는 참여했던 개업공인사, 그리고 소속을 포함하겠죠. 걔도 같이 업무를 했어. 참여했어. 그 중에, 근데 1인이, 뭐, 가위바위보 할 거냐?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서 작성 안 한, 서명 및 날인 안 한, 바로 개업은, 소속은 둘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여도 마적입니다. 말이 안 되고, 입니다. 다 해야 돼. 공동중개면 다 공동으로 개업했던 바로 개업공사가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도 그래, 그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또 제재가 이상하죠. 중개가 거인 소인 이렇게 갔는데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서를 거리 가서 거짓만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안 썼다고 등록취소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요. 라고 아까 제재 받고 답은 2번. 그리고 이제 우리 필수 체크에서 이제 한번 5개 문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번. 바로 이제 103페이지에 저 꼭대기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권사는 중개가 완성된 후 거래 당사자한테 확인, 또 거래 당사자래. 게다 매더니 퍽 좋아하겠다.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고 있는데, 확인해서 설명한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한 사람. 취득, 의뢰인, 일반. 제발 좀 이제 그만 틀립시다. 게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설명할상이 아닌지 볼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 맞죠? 그입니다. 권리가 넘어가냐고, 권리 관계, 권리 이전은 거래기 왔어요. 그입니다. 심하게 저렇게 안 내봤고, 그리고 예정 왜 빠졌니? 아직 다안 끝났는데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그리고 인도일시 아니라고 벌써 뭘 넘기니? 그건 거래기 왔어. 그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 거래기 왔어 있는 거고 확인 설명할상은 아닙니다. 정말 맞았습니다. 오히려 2번 오. 2번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박스에 있으면 이놈들 추려내야 돼. 확인 설명상이 아니라고. 그건 거리가 서 있다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요거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가 앞에 뭐 허전한 게 있다니까요.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더 심심해서 그냥 있으면,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냥 있으면이나 있다면이란 뭐를 한 중개 행위를 한 거들었다고. 걔가 거들었다고. 손님을 안 냈다고입니다. 저 손님 누구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확인 설명서 왜 서명 및 날인하니? 자, 세 번째 X. 자, 이 문제를 내보겠다가 아주 시도를 안 돼요. 중개행위한 고문장이 있어야 돼. 법전에도 그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들어서 걔가 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저기 끝에 또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문장이 길어지니까 앞에 맞다고 그냥 맞다고 뒤통수 또 맞는다고 그입니다. 자,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맞죠. 환경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매도도 맞죠. 임대 의뢰인 등 이전에 그 자료 요구를 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끝에가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 요놈은 X입니다. 영어는 앞에다가 그냥 주어 나오자마자 동사를 주니까 거기는 말첫 번째 듣자마자 알아. 우리말은 끝에 들어봐야 알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확인 설명하지 않냐, 기업권사는. 근데 확인 설명하지 않는데 업무 정지를. 아니요. 입 뒀다가 뭐하니? 이제 볼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냐? 그죠? 과태료. 이거 확인 설명, 섭니다, 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지 않으면이지,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한 개씩만 안 하면 250이요. 그런 거니까 여기는 틀렸고. 그 다음 이제 거리계약서가 이제 104페이지인데 이제 뭐 거리계약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정도니까 딱 요거까지만 오늘 하면 이제 될것 같아요. 라고 이제 요것도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거리계약서 뭐 거물조교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요놈이 서식이 없다 보니까요. 바로 이제 105페이지에서 거리계약서 그다음 이제 거래가 다 끝났을 때 거리계약서 요놈 이제 서식이 없으니까 정말 기재상 알아야겠죠. 아까 이제 뭐 13가지, 11가지 이런 것도 서식이 있어요. 거기다 채움이고 하면 되는데 요 거리계약서는 매도 매수니까 줄 건데 거래계약서는 국가가 만들어다가 이걸 써라. 그럼 민법에는 계약자유 원칙이 아주 대원칙이라서 계약은 알아서 하는데요. 당사자도 내가 선택하고 그 내용도 알아서 하고 서로 합의할 건 하고 뭐 지상권 이런 거 강행규정이니까 합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약은 알아서 해라 했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왜 국가가 서식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서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먼저 첫 번째 항상 우리 문제가 나왔던 게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거리계약서는 서식 있다 없다? 없다. 뭐 서식 봤니? 어디 꿈에서나 봤니? 이럴 겁니다. 막 꿈에서도 막 문제 푸신다고 하시는데 요즘 좀 그래야 됩니다. 나 꿈에서도 좀막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자다가 막 동그라미도 치고 그냥 또 경기도 일으키시고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고기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내 꿈에서 본 문제는 안 나오니까 또 그건 빼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니까 기재상. 정말 기재상 엄청 중요하겠죠. 그 수도권 토벽보다 요놈은 시험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기재상 9개인데 맨날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설명도 9개, 거래계약서 기재도 9개. 그리고 요거는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이제 시행령이 나온다.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시행령이 가면 나와. 근데 이제 우리 거리계약서는 거물조교 이랬습니다. 거물조교가 이제 말이 안 되긴 한데 하여튼 거물조교가 사람을 팔아먹었다니 인권거래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인권, 그 다음에 거래. 인권거래계약. 그래서 앞글자로 이렇게 따가지고 조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 잠이 안 오시면 이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 거는 뭐더라, 조는 뭐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니까 막 머리 막 주고받겠죠. 누가. 그리고 어떤 물건인가, 그리고 언제 줄래, 그 다음에 10% 언제 주니, 그리고 특약사항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꼭 특약사항 같은 거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은 듣고도 못 들었네. 군수를 안 했는데 그러면 입증 안 되면 우리 개업만 책임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써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자, 들어보면 이제 금방 알 거고요. 당사자. 매도는 홍길동, 매수인 이몽룡. 네, 바로 인적사항. 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써라. 자, 누가 계약했는지 있어야지. 그다음 물건의 표시. 이거 당연하겠죠. 물건의 표시입니다. 소재 면적입니다. 물건의 표시. 그다음에 조건. 그러니까 민법에서 조건 기한 문제가 반드시 조건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다음 하다 불안해. 뭐 성취도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조건이나 근데 요거는 있으면 반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 중에서 반드시 기재할 거 아닌 거 찾아봐. 요놈. 그다음에 약정 내용도 그러겠죠. 약정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놈은 거의 절대적인데 요거는 없을 수도 있어. 두 놈은 바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놔두고 입니다. 조건이 없는데 기한도 없는데 이런 거 왜 쓰니 입니다. 있으면 써라. 그다음에 이제 교부일자. 자, 교부일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확인설명서 언제 줄래? 작성일자가 아닙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리에서 기재 안 한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교 뭐죠? 기재해요. 여기입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여기입니다. 인도일시. 자, 인도일시인데 정말 우리 인도일시 그러니까 동시행을 맨날 봅니다. 잔금. 잔금 치르면서 같이 잔금과 뭐 동시행 동시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같이 가야 문제가 없겠죠. 자 먼저 잔금이 먼저 가니까 물건이 안 와 안 오더니 이중매매 해갖고 옆집한테 팔아먹었네 그리고 미국 갔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물건이 넘어가니까 이제 돈이 안 오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동시행. 자, 이행이면, 그럼 이제 서로 버텨. 인도 안 해줘? 잔금 안 줘? 잔금 안 줘? 물건 안 줘? 이런 식으로 서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시행이 민법에서도 자꾸 나온 이유가 그거요. 실무 가서 잊어먹지 말고, 그거 하라고, 쓰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권리 관계 아니라 권리 이전. 자, 권리 이전. 무슨 권리가 넘어가? 막 소유권, 지사권, 전세권 오늘 저녁 내내 부를 겁니다. 이전의 내용. 권리관계 말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거래 예정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도 안 끝났니? 그럴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이제 그 지급 일시 등. 바로 등. 지급. 그래서 돈을 언제 얼마 줄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문장 안 바꿀 거니까 여기 뭐 중간에 있는 거 계약금 이런 것도 놔두고요. 관한 사항. 해서 이제 요것도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요. 뭐 하여튼 뭐 거래금에 거래기가서 제일 중요할 겁니다. 돈이 얼마요? 입니다. 시장님도 이제 세금 내니까 요거 관심 있으실 거고, 입니다. 한 10% 뭐라고요? 계약일, 입니다. 하여튼 어떤 확인 설명서나 계약일, 조건 기한은 어디든지 다 나옵니다. 하여튼 부동산 거래신 것도 둘 나란히 나오고, 당모가지 계대가리 할 때도 좋아한다도 나오고, 여기 바로 검인용 계약서도 반드시 나옵니다. 야. 약정 내용입니다. 약정 내용. 요런 게 바로 이제 뭐 거리기에서 기재사. 근데 요 거리기에서 기재 안 한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했는데 첫 번째 그냥 무조건 많이 나왔어요. 공법상. 아무리 봐도 아까 설명했잖아요. 공법상. 자, 공법상 이용자니나 여기다 또 뭐라고 쓰려고 이적어 더시적입니다. 이렇게 어디 쓸라니 있나요? 자, 이용자. 그리고 거래 규제는 기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래 규제. 이미 설명해서 다 하고 왔는데 어디다가 또 쓰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무슨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이런 상태 기재하나요? 아니요.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다 쓰고 왔구만. 들이대가지고 실제에다가 다 쓰고 왔구만. 입니다. 세부에다가. 등의 바로 이제 상태도 여기는 알 필요 없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권리 관계가 또 그러면 안 되죠. 권리 관계. 이전. 요 권리 이전입니다. 권리 관계는 확인 설명입니다. 권리 관계. 그러니까 이제 확인 설명이 있는 놈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예정 그러면 안 되고 예정 많이 돼 봤습니다. 거래 계약서가 무슨 권리 여기 이제 거래. 거래 예정 아직도 예정이니 다 끝났어. 예정은 빠져야지.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도 예정. 확인 설명도 확인 설명서도 예정. 근데 여기는 예정 안역입니다. 다 끝났는데 예정 빠지고 거래 금액 그래야지. 예정 금액. 이런 소리는 X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슨 중개보수. 중개보수 저기 외롭게 하나 다 쓰고 왔는데 됩니다. 중개보수. 아, 여기 돈은 거래 금액이지 요 중개보수 돈도 아니요. 그리고 뭐 취득 관련된 조세 그런 거 아니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했던 거 확인 설명에서 썼던 것은 또 안 써. 됩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꼭 마지막에 제재. 우리 제재 여기도 많이 돼봤습니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아주 절단될 거예요. 그입니다. 먼저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자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그리고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하다 거짓 문장만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유일하게 정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도 그런 거 아예 없는데 여기는 등록주소 그나마 상대적인데 등록주소를 이렇게 상대적인 등록주소인데 등록주소를 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는 3년을 영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단 나버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거리에 가서 작성 그리고 교부 작성 교부 이제 그리고 보조 보조 몇 년 동안 했더라? 5년. 아까 이제 보존은 이렇게 5년입니다.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자,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업무정지인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받을 수 있나, 없나? 없다. 근데 여기는 자격정지도 받을 소속이 이렇게 노란 글자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속이. 소속도. 근데 거짓이니까 별표 6개월로 얻어 맞았습니다. 이렇게 뭐 비교하는 문제를 거의 안 내봤는데 소속도 정지. 근데 여기는 소속은 제재가 없어요. 사장님이 쓸 거니까. 그리고 거리 가서 보조 사장님이 저기 집에다가 놔두고 트렁크에다가 아예 가지고 다니니까 구경도 못 해봤어. 소속한테 자격정지 때리면 저보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이럴 겁니다. 하여튼 법은 절대 안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서명 및 서명, 근데 요건 진짜 너무 억울해서 이름 쓰고 도장 꽝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요거 좀 빼달라고 국토교통부에다 그렇게 사정을 해도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서명 및 그리고 날이 정말 그럴 수 있죠. 깜빡할 수 있죠. 도장 찍고 서명 날이 뭐 이거 다 쓰고 뭐 다 했는데 요거 하나 안 했다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도 나란입니다. 자격정지 소속은 그리고 누구는 개업은 업무정지 정지 먹고 다 쫓겨납니다. 업무정지 하여튼 이름 쓰고 도장 꽝해 인장도 놓겠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얼른 이제 문제만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이제 거리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는데 그리고 자 104페이지에 이제 거리기에서 아까 건물 조교 이런 거 다 나와 있고요. 정말 소식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소식 없으니까 이제 협회 등록관청 시도지사 이런 쪽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식을 바로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도 안 써도 괜찮다 그입니다. 그리고 거리가서 몇 년 동안 보존한다 5년.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둘 이상 거리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놈 이제 좀 있다 이제 바로 한번 볼 거니까 보고요. 그다음에 서명 및 여기다 정말 서명 또는 해서 내보였습니다. 그건 요건 최근 얘기입니다. 한 28대 서명 또는 날이 넣고 거리가 와서 왜 틀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어이없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거짓만 큽니다. 등록주소 할 수 있다. 우리 소속은 여기는 자격정지다. 근데 별표 6개월이다. 그 다음 이제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소속은 빼고 이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거기는 소속도 자격정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 소속도 이제 같이 한번 써놨으면 약간 더 좋았겠네요.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그죠? 우리 칠판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둘 이상 거리겠어. 거기도 자격정지돼 별표 6개월. 아직은 안 내봤으니까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옆에 이제 105페이지 1번. 여기도 이제 설명 주소 그냥 틀린 거에서 자 1번 그냥 너무 간단하죠. 자 2번도 서명 및 이렇게 조금 포인트가 보이는 서명 및 날이 맞아. 그리고 중개 행위 한 그 문장 나왔으니까 2번 맞네. 네, 2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볼까? 3번. 그러니까 먼저 공동 중개 경우에 갑과 그다음 참여한 개업공사 모두 거리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어째 잘 나가다가 모두는 맞았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그죠? 및 정말 아주 환장하겠네. 요거 유사하게 내본 적 있다는 겁니다. 서명 미, 서명 민 날이 또는이 틀렸다고 합니다. 뭐 골라먹는 재미있니? 이럴 겁니다. 아, 요런 문제 만나면 어째도 답이 없어. 아주 몇 번을 돌았어? 이럴 겁니다. 세월 다 가고. 그 다음에 5년 맞잖아요. 4번. 거리기 왔으니까 5년. 그 다음에 자, 5번에는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나마 하야가 아니니까. 2박 3일 싹싹 빌면 연극만 잘하면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아주 애들 그냥 때려서라도 울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등록취소 안 당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아주 연극을 좀 배워갖고 가야 됩니다. 아주 절단 나. 3년 동안 아주 절단 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2번 여기도 이제 틀린 건데 정말 1번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서식이 없으니까 자 국장 대신 다른 사람 나오는지 봐라. 그 다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합니다. 두 번째가 정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자 조건은 이건 우리 기초문제 나왔던 건 어렵지 않았고 거리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그죠? 있으면 기재할 사항이다. 아까 조교할 때 교, 조교할 때 나왔다. 조.
남제 세 번째 갑은 중계도 상물에 대하여 중계가 완성된 때에만. 근데 요건 좀 이상했을 겁니다. 때에만. 그럼 완성하기 전에도 쓰니 그입니다. 때에만. 이렇게 요거 애매했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맞아요. 다 끝났을 때 때에만 맞습니다. 그럼 언제 작성하냐고. 먼저도 작성하니? 그죠? 맞습니다. 중계 완성 때에만 완성된 후 이런 소리를 아주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여기다 아주 2박 3일 고민하고 머리 다 쥐어 뽑고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맞죠. 자, 네 번째 개업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날인을 했지만 서명을 하지 않은 거야. 아까 서명 미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명 미 날인을 또 응용해서 냈네. 그 다음에 5번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전자문서를 작성했을 때 근데 5년간 근데 거기도 5년간 무슨 보존합니까? 보존한다 한다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존 안 해. 그죠? 그냥 거리계약서 서식으로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보관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서서히 시작한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정말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자, 거리계약서 작성할 경우에 기재할 사항인데 공인주사 법령에서 이제 뭐 그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봐라. 요게 이제 박스에서 거물조교 하면서 거리계약서는 거물조교 해갖고 저기 인권거래계약 먼저 첫 번째 공법상 정말 저거 맨날 나와. 공법상 이용자이나 거래계약자는 거리계약서 기재사항 2단이다? 아니다. 정말 가장 많이 나왔던 공법상 이용자 확인 설명했잖아. 그리고 거물조교에 안 나오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면. 벽면 도배 상태도 뭐 기재합니까? 안 해요. 확인 설명에서 하고 왔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번 권리 이전의 내용. 그죠? 들어가죠. 무슨 권리가 넘어가서 그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소유권 주고받고, 그 다음에 1번에 물건의 인도 일시. 그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란히 디귿하고 닐. 정말 알면 그냥 너무 쉬워.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오른 것은 이런 거 한번 잘, 4번, 5번 잘 풀으면 나중에 이렇게 오른 것을 한꺼번에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른 거. 1번 그냥 금방 알겠죠. 거래계약서는 돈 있다고 제일 길어서 거래 당사할 때 교부하고 3년간 아니요 몇 년간 5년 5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틀렸었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를 또 보존해야 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권험이 그냥 보관돼 있으면 그게 서식이요. 그래서 보관 안 해. 종이를 떴으니 이럴 겁니다. 뭐 했다고 문제 안 샀겠지만 너바보다 이럴 겁니다. 자, 세 번째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조교 거리계약서 기재사항 2다. 그렇죠? 맞죠? 요걸 자꾸 아니라고 시험 문제 냈었는데 2다가 맞아. 3번 여기 있네. 그리고 4번을 볼까요? 분사무소에 그놈 분사무소 아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켜놓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주사가 그 다음에 중개인을 한 경우 소속 공인주사와 딱 여기까지 오면 저기 앞에 안 보인다니까요. 진짜 안 보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대표자가 분사무소의 대표자이니 그럴 겁니다. 그거 다 아는데 눈 뜨고 당한다고요? 거리계약서에 서명 미 다른 문장은 맞네. 근데 분사무소가 대표자라고요. 누구? 책임자, 그거 다 아는데 다 당해. 그리고 5번에 거리계약서 4번은 어디 가면 등록취소가 나와도 보존기간 동안 5년 동안 보존 아직 거짓 아예 안 나왔는데 아닐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거짓이요. 이건 그냥 업무정지. 업무정지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또 제재 갖고 10이 거니까 마지막에 어렵네. 그 소리입니다. 남자면 옆에 이제 107페이지에 5번 여기도 거리계약서 작성인데 옳은 거. 자, 요 문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볼까요? 거리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요 문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그죠? 없다. 그죠? 없다. 어디 헛거보셔서 이제 이럴 겁니다. 정말 아예 서식이 없습니다. 아예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X 그거 꿈에서 보셨겠죠? 꿈에서 문제 풀었어요? 이제 이럴 겁니다. 맞아, 요거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거리계약서는 서식 없어 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거리계약서 기재할 사항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개업의 인적사항 이러면 안 된다. 개업 아니고 거리계약서 거래 당사자입니다. 2번 맞죠.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당해 중개인 어떤 소속 공인주사도 거리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면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개업 공인주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업무 그대로 따는데 어떻게요? 함께입니다. 개업하고 서석이 함께. 뭐 세 번째는 금방 알 거고요. 둘이 나란히 손잡고 안 그러면 자격정지, 업무정지요. 그다음 네 번째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뭐 100만 원이나 과태료 받을 수 있다고요. 인장이 거인 소인 아니요. 이거는 업무정지 얘기입니다.
소속은 자격정지 100은 아니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거리 개업공사가 거리개설을 거지 거리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인데 교도소입니까? 아주 교도소가 아주 풀로 차겄다 그입니다.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교수가 아주 만 원이 될 겁니다. 1년이나 지옥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근데 이게 형벌이 있습니까? 아니요. 등록취소 형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라 유사 사무소에 거리계약서가 있나 그입니다. 이런 것까지 막 교도소 집어넣으면 교도소는 아주 마요 풀로 찹니다. 교도소 부족할 거예요. 교도소 아주 더 만들어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꺼번에 정말 꼭 눈에 보셔야 되고요. 하여튼 일반 종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저거는 뭐 제재 있다, 뭐 서식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 없다. 정말 제재도 없습니다. 정말 유일하게. 그리고 전속 종계계약서 저렇게 서명 또는 뭐 시기는 아예 볼 거 없고요. 그리고 거리계약서 확인설명서 끝에서 쓰는 계약서 서명 및 저거 정말 다 안 했다. 그다음에 거리계약서 딱 중간에 있는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서식 없다. 매매계약서를 왜 국가가 만들어서 쓰게 강요를 하냐고.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저거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얼마? 5년. 그리고 확인설명서 전속하고 똑같아? 얼마? 3년. 하여튼 전자문서 센터에다가 보관되면은 작성 그죠 안에 그게 종이 서식이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확인설명서도 등록취소는 없어요. 그런데 거리계약서 거짓 볼까 이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써갖고 세금 탈세를 도와줬다고 등록취소 근데 거짓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필수체크에서 한번 이제 1번부터 볼까요. 거래가 완성되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맨날 이랬다고요. 거래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서식이 있니? 그럴 겁니다. 작성하여 교부하고 3년은 또 뭔 소리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먼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식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여튼 작성 교부는 하는데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2번 만들어 볼까요? 공법상 이용자 그리고 거리 규제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그렇죠? 중개보수 다 맞는지 볼까요? 취득 관련된 조세 맞죠? 거래 예정 다 끝났으니까 예정은 빠져야 되니까 예정 금액은 거리에 와서 기자상 그죠? 아니다. 아니다가 그죠? 맞아요. 그죠? 다 맞습니다. 다음 중에서 거리에 와서 아니고 찾아봐 그러면 요 놈을 찾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 근데 확인 설명이 있는 놈들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네? 아까 수도권 토벽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래계약서의 경우에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금방 알아. 근데 막 중간에 왕창 써놓으니까 분사무소하고 대표자가 떨어져갖고 안 보여.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한다. 대표자가 아니라 누구나 책임자. 알고도 당하니까 제발 자나깨나 불조심. 꼭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쭉 하면서 이제 내가 조금 어려운 것만, 그것만 한번 잘 보고, 요즘 좀 가볍게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파면 이제 머리만 아파. 자꾸 여러 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만점 받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 선생한테 보라고 해도 만점 안 나와요. 이러니까 이제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덤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골고루 받으잖아요. 골고루. 그러니까 좀 평양하게 나오면서 올해 아마 특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어리고 아주 엉망돼갖고 공부할 사람이 몇 개나 될지 이것들도 아주 걱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못 붙으신 분 올해 붙어야 됩니다. 진짜로. 제발 좀 다 끌고 나와야 됩니다. 올해 좀 쉬울 겁니다. 안 되면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라 그래도 좀 뭐 감을 좀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2차까지 가야 됩니다. 2차까지 가야지 또 1차만 내년도 뒤지라고 또 고생해요. 아주 그냥 죽어나니까 얼른 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